구독자 수 100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일명 레카 연합으로 불리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정황이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로부터 폭로되었는데, 쯔양의 과거뿐만 아니라 쯔양을 협박한 정황이 폭로된 유튜버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7월 10일 충격 단독 쯔양 과거 폭로 협박 뒷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일명 레카연합에 소속된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물어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낸 의혹을 폭로했는데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쯔양이 과거 종사했던 업종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협박한 유튜버는 구제역과 전국진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이번 건은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한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게 낫다, 쯔양이 버는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괜찮게 챙겨줄 것 같다, 쯔양은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 라는 등의 대화로 쯔양 측을 압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제역은 이런 걸로 잘해서 GV80을 샀다, 저도 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잘 접촉해보겠다, 쯔양이 입막음 비용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고소를 당해봤다, 벌금 몇백만원만 나올 거다, 내가 한번 크게 하려면 이건 2억원은 현찰로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개된 녹취에서 구제역은 쯔양 측과 약 5,5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제역과 카라큘라와의 통화 녹취도 공개되었는데요. 이들은 코인 사기 의혹을 받는 서현민으로부터 약 3억원을 받았다며 입만 맞춰놔라, 피해자들과도 입을 맞췄다라는 등 금전적 이득을 함께 취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쯔양 협박건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충격적인 폭로가 터지자 네티즌들은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 이 인간들 모두 공갈갈치 사전 모의 범죄 고발 조치에 엄태웅 곁으로 보내야 한다, 진짜 다들 엄태웅이랑 다른 게 뭐임, 그동안 쯔양 정말 고생 많았겠네, 과거는 과거니까 그냥 다 인정하고 깜빵 보낼 사람 깜빵 보내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논란에 대해 현재 아직까지 쯔양,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모두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